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저희 유상통 계리직 합격자 여러분들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우리 자랑스러운 유상통 합격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23년도 서울지방우정청 합격자 장은재입니다. 저는 23년도 경인지방우정청 합격자 김미령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먼저 실례지만 특히 연령대가 20대이신가요? 전 30대 초반입니다. 아, 30대 네. 초반이시고?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어우, 전 20대이신 줄 알았어요. 수험 기간부터 여쭤볼까요? 어느 정도 시험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2021년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1년 6개월간 준비를 했습니다. 아, 1년 6개월. 저는 작년에 초시 3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고요. 이번에 제시 5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 공부한 기간은 3개월, 5개월인데 실제로 이제 기간으로 보면 긴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계리직이라는 직렬, 사실 계리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계리직을 처음에 알게 되셨나요? 저는 2018년도에 이제 동료가 퇴사를 하면서 먼저 계리직을 좀 준비를 했다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성향이랑 좀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해줘서 저도 계리직을 잘 몰랐기 때문에 좀 검색을 해서 그때 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직업을 바꾸고 싶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다가 계리직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제가 계속 사람을 대하는 업무를 해왔어서 계리직도 창구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계리직을 지원하게 됐어요. 아, 네. 과목들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무슨 과목이 제일 힘드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커밀도 어려웠지만 금융상식에서 보험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저도 우금이 가장 힘들었고 그 중에서도 예금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 예금 쪽. 네. 실례지만 뭐 정확히는 말씀 안 하셔도 성적 어떠세요? 커트라인보다 조금 높으신가요? 아니면 커트라인이셨나요? 그 정도만. 저는 커트라인보다 10점 정도. 그 10점 서울청. 네. 서울청에서 그러면 와, 엄청 고득점인데요. 수석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커트라인보다 한 6점 정도 높았어요. 아, 6점 정도. 네. 어우, 두 분 다 굉장히 고득점을 하셨네요. 공부하시면서 우편금융 또는 이제 어떤 뭐 노하우나 이런 거,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뭐 소개해 주실 만한 뭐 노하우 좀 있을까요? 저는 그 보험 때문에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울면서 보험을 공부를 했거든요. 나중에는 그 포스트잇에 각 보험 상품의 좀 주요한 특징을 좀 적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가면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쇼핑 호스트가 된 것처럼 보험 상품을 소개를 하는 네, 그런 식으로 매일 1시간씩은 그렇게 해서 40번을 보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혼자 마치 쇼호스트처럼 이 보험은 뭐 매달 얼마 납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오. 가입 연령이라든지 뭐 이제 그 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적어놓고 이렇게 판촉하는 것처럼. 효과가 있으시던가요? 처음에는 진짜 엉엉 울면서 공부했는데 나중에는 보험이 좀 강점이 돼가지고 틀리지 않는 그런 과목이 됐습니다. 야,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막 쓰면서 외우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마치 쇼호스트가 된 것처럼 이 상품을 소개한다는 생각으로 그것도 새로운 또 좋은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금은 그냥 가장 기본서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눈에 바른다는 생각으로 계속 읽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확실히 모르더라도 문제를 보면은 아, 이건 아니겠다, 이건 맞겠다라는 이렇게 좀 문제 푸는 스킬이 좀 생기는 것 같았고,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험 암기 카드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현직자 인터뷰에서 보험 스터디를 하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다는 말을 듣고 보험 스터디를 운영을 해가지고 서로 문제를 내가지고 정리를 하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네, 보험 문제가 나중에는 조금 그래도 낯설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것도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재미없는 과목, 특히 단순 암기를 해야 될 걸 계속 혼자 하다 보면은 정말 뭐라 할까요? 좀 따분하기도 하고, 외우고는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안 들어오고, 또 너무 비슷한 게 많잖아요. 다 그게 그거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묻고 하다 보면
또 내가 뭐 미처 생각지도 않았던 놓쳤던 부분들 체크할 수 있고 또 그런 효과가 있었겠네요. 그러면 물론 이제 정확하게 뭐 사실 회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는 이게 뭐가 딱 몇 회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어느 정도 몇 회독 정도 하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우금은 제가 현직자 인터뷰에서 20번을 하셨다라는 분을 듣고 약간 좀 좌절을 하긴 했는데 저는 6번에서 7번 정도 회독을 했습니다. 저는 우편이랑 금융 둘 다 한 20회독 정도. 20회독. 네. 그러면 그 20회독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 보통 이제 그 시험 공고가 나고 나면 자료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빠르게 교재 만들어 드리는데 그 이후부터 한 20번 정도를 본 것 같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노력하신 거예요. 몇 개월 사이에 그 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괴로운 거를 참으면서 20번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정말 아니거든요. 그 보통 단권화를 하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요점 정리 요약집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거나 기본서에 첨삭하는 방식으로 전체 정리를 하셨을까요? 어떠셨어요? 저는 기본서에 틀린 문제를 다른 색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기본서 회독할 때 거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 이제 문제를 풀다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걸 기본서로 옮겨가서 거기에다 네. 표시를 해서 아, 근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보면 이제 아, 요거 요 문제 요렇게 나왔는데 틀렸었지 내가 이런 네.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셨다. 저는 우편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냥 마인드맵식으로 제가 따로 정리를 하면서 했었는데 사실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쓰는 게.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고 우편 할 때만 이제 제가 이제 필기를 해서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이게 게리직은 공고나고 자료 발표된 이후에 몇 개월 텀이 없기 때문에 사실 꼼꼼히 필기해서 자료 만들고 이게 쉽지는 또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 교재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전체 계속 교재를 돌려보는 그러한 방식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라 아 커밀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커밀이 굉장히 어렵다라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처음 커밀 1회독 했을 때 그때 기억나시나요? 유수 선생님이 기초 강의를 먼저 완강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기초 강의를 완강하는데 목표를 뒀고 그거 하면은 다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회독을 할수록 더 어려운 게 보였고 또 선생님께서 라이브 특강 끝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그 앞에 부분에 제가 했던 뭐 심화 강의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라이브 특강 때 좀 뒷심을 발휘를 했던 게 좀 그래도 과락을 면했던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시 때 1회독 하고 나서 기억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머리가 이렇게 나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때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준비를 했어서 그거 끝내고 급하게 유수쌤 진행하신 라이브 특강 따라가느라 바빠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했는데 그래도 저는 다행히 컴퓨터 일반이 제가 공부한 거만큼 이렇게 점수가 그래도 좀 잘 나와주는 편이었어요. 초시 때도.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좀 자신감을 갖고 아 커밀은 그래도 점수가 나와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거의 커밀 이제 게리직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거의 90% 이상은 이래도 끝나고 나서 좌절하는 거예요. 이래도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대부분 이제 저희 이제 학습 멘토링 질문 주시는 경우가 거의 그거예요. 이래도 끝났는데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제 어려운 과목일수록 반복을 해야 되는데 아, 커밀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죠? 사실 끌어올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잘 안 올라가는 과목이 또 커밀이거든요. 라이브 두 분 다 라이브 특강으로 마지막 최종적 점검을 하셨나요? 네. 라이브로 들으셨어요? 아니면 녹화된 거 들으셨어요? 저는 녹화된 걸로. 녹화된 거. 저는 라이브로 들었어요. 라이브로 네. 들으시고 녹화된 거 들으셨으면은 보통 배속 빠르게 또 듣는 장점이 있죠, 그죠? 네. 녹화된 거 빠르게 보통 1시간 강좌면 한 3, 40분이면은 끝낼 수 있다는 건 장점이 있으니까. 대신에 지금 제 목소리가 좀 낯설지 않으세요? 네, 조금 낯선. 그렇죠. 네. 배속 빠르게 듣다가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라이브 계속 참여하는 방식으로
때 매일매일 참여를 했고 그냥 그 시간에 그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채팅도 하고 유수쌤하고 소통도 하잖아요. 그때 그게 좀 위로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하면서 누구랑 별로 말할 일도 없고 힘든데 그 시간에 그래도 조금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있구나 유수쌤도 함께 달려주시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서 좀 위안을 받아서 뭐 그 시간이 그래도 하루 종일 좀 위안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해보니까 역시 사람과 사람은 소통을 해야 역시 뭔가 좀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좀 위안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같이 하고 있는 거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혼자 공부하시다 보니까 외로워들 하시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브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잠깐 대화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잠깐 위안이 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그 힘든 스트레스들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좋은 결과들 거두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 공부하다 보면은 슬럼프라는 게 오잖아요. 이런 게 좀 많이 힘들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좀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장 병행을 하고 있을 때 공부 시간이 좀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가 있었어서 그래서 순공 시간을 최대한 내가 잡을 때까지는 잡아서 좀 하자. 이게 좀 저한테는 목표였거든요. 근데 순공 시간이 확보가 안 되면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슬럼프가 와서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때에도 그냥 한국사 강의 틀어놓고 뭐 이렇게 우금 강의 틀어놓고 강의라도 좀 이렇게 계속 흘려 들으면서 좀 공부 시간 확보하면서 저는 좀 슬럼프를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하루에 그럼 몇 시간 정도 직장 병행할 때는 공부하셨어요? 평일에는 그래도 6시간 정도는 했고요. 주말에는 거의 풀로 한 12시간, 13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와, 직장 병행하면서 하루 6시간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아침잠을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 시간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출근하시기 전에 네. 몇 시에 보통 기상하셔서? 저는 출근 시간이 조금 늦은 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 한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1시간 정도 좀 자고 그다음에 이제 출근 준비해서 3시 반 4시면 그러면은 취침은 몇 시에? 취침은 이제 제가 직장에서 오면은 10시 반에 그냥 바로 자거든요. 씻고 바로. 와, 정말 이게 지금은 이제 뭐 덤덤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과정이 와, 그러면은 직장에서 오셔서 좀 잠깐 쉬었다가 바로 주무시고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시고 또 잠깐 주무시고 또 출근하시고 네. 그때는 그러면은 뭐 개인 여가 생활이나 뭐 지인들을 뭐 자주 만난다 이런 거는 거의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아 대단하십니다. 필기 시험 때도 그렇고 면접 때도 그렇고 제가 드리는 노력만큼 이게 실력이 오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좀 힘들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평정심을 갖고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도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는 좀 공부를 한 두세 시간 정도 일찍 마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평소에 보고 싶었던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준비하시면서 혹시 우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있어요. 아, 참 정말 힘듭니다. 이게 뭐 다들 힘드시겠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또 그 과정을 잘 이겨내셨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신 거고요. 면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필기 준비가 힘드셨어요? 면접 준비가 더 힘드셨어요? 면접 준비가 한 60, 필기가 40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면접이 다들 힘들다고 하셨을 때는 그게 공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진짜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적인 압박감도 심하고 또 준비하는 기간 내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이 훨씬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두 분 다 면접 조원이 모두 합격을 네. 하셨다고요? 네 분 다 합격하신 건가요? 아, 그러면 기쁨 두 배죠. 서로 편하고 서로 좋은 인연인 거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접은 뭐 강의도 강의고 또 면접 학원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스터디원들 좋은 인연을 만나야 돼요. 면접 스터디 좀 이렇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혹시 조장이셨나요? 네. 두 분 다 조장이셨어요? 네. 같은 청 분들과 하셨나요? 어떻게 구성을 하셨어요? 저는 서울청 두 명, 경인청 두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아, 두 분, 두 분. 어떠셨어요? 저희도 똑같이 서울청 두 분, 경인청 두 분 이렇게 계셨어요. 연령대는 면접
어떠셨나요? 같은 연령대이셨어요? 아니면 좀 여러... 저희는 30대 2명, 40대, 50대 이렇게 구성이 다양하게. 되어 있었어요. 네. 저희도 20, 30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면접 구성하실 때는 대부분 비슷한 성향을 찾으시려고들 하세요. 나이도 비슷한 연령대인 분 면접 스터디원데 뭔가 통할 것 같고 공감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를 찾으려고 자꾸 하시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다양한 연령대. 왜냐면은 면접은 다양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50대 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게 있고 20대 분이 또 저 참신한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면접은 나랑 다른 사람들 이게 여러 분류가 모이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좋은 인연분들이 만나서 얼마나 화이팅 할 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돌아보면은 나는 정말 잘 만났다 생각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도 진짜 너무 잘 맞았고 잘 따라주셔가지고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잘 따라와주셔서 이제 그렇지만 또 잘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두 분 다 조장님이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스터디 면접. 저희는 주 3회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만났고 이태원 선생님의 그 모의 면접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드백 받아온 걸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서로에게 해줘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갔고 또 질문을 할 때에도 좀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 연습을 해서 그 모의 면접이 굉장히 기준이 많이 됐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됐거든요. 이전 이후 크게 바뀐 거는 뭘까요? 면접을 임하는 태도와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면접장 분위기를 저희가 가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초반에는 부드럽게 서로의 어떤 성향을 좀 존중해 주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면접 이후에는 조금 더 가감 없이 질문을 하고 또 피드백 받았던 부분들 뭐 천천히 말해야 되는 부분, 두간식 답변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해 줬던 것 같아요. 서로서로. 그렇죠. 이게 면접은 서로 물론 이제 화기애애하고 으쌰으쌰 하는 건 좋은데 실제 면접 연습으로 들어갔을 때는 냉정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합격 후기나 저희 면접 가이드북에 선배님들이 해주신 걸 읽으면 아 이렇게 면접이 되는구나 하는 걸 대충은 알지만 이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모의 면접을 딱 해보시면 아 면접이라는 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나름의 이제 전략을 짤 수 있게 되는 거죠. 합격자 발표나고 물론 이제 엄청 기쁘셨을 텐데 누가 제일 좋아하시던가요? 부모님이랑 시부모님께서 가장 기뻐해 주셨어요. 부모님, 남편분은 별로 안 기뻐하셨나봐요? 당연히. 당연히. 어떠셨어요? 저도 부모님이 가장 기뻐해 주셨고 제가 마지막 주에는 다른 조하고 조인을 했었어요. 근데 그 조도 다 붙었거든요. 만났을 때 우리 8명 다 만나서 붙으면 다 만나서 우리 축하 파티 하자 이랬는데 다 붙어가지고 한번 다 8명 모여가지고 축하도 하고 했었는데 하셨어요? 저를 불러주시지. 아 그게 그래요. 이게 조원들이 다 합격하면 편하게 정말 다 같이 막 기뻐할 수 있는데 이게 네 분 중에 예를 들어 한 분이 탈락하셨다거나 이러면 참 그것도 서로 어색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 합격들 하셨다니 조장님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다들 합격하신 것 같습니다. 임용되시면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주무관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이제 국가의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셔야 됩니다. 임용 후에 포부나 뭐 이런 공무원이 되고 싶다 뭐 이런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그 마지막 할 말을 하라고 했을 때 면접장에서 우체국 덕분에 장은재 주무관 덕분에 이런 말을 꼭 들어보고 싶다라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저는 좀 그 다짐을 좀 잊지 않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면접 때 마지막 말로 했던 말인데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노력이나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변화는 있지만 변함이 없는 게리지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초심을 가지고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중간중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마냥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뭐 그런 건 아니겠지요. 이제 하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을 거고 또 막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그 힘들게 시험을 준비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준비하셨던 그 과정 그리고 지금의 이제 그 임용되기 전에 지금 가지고 계신 초심을 잃지 말자는 그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되뇌이시면서 근무하시면 멋진 공무원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유상통 합격자 두 분 만나서 가급적 뭐 강의 홍보 이런 거는 뭐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진솔하게 여러분들 좀 어차피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계리직 합격은 유상통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아,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홍보를 좀 해야죠. 아, 오늘 정말 대화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어제 제가 제주 살다 보니까 어제 채원이하고 같이 이제 그 소품점에 가서 뭘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한 분 한 분 다 다르게 사왔는데 뭘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지피는 대로 드릴게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가격은 뭐 비슷한 걸로 샀습니다. 머그컵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나 모르겠는데 좋아하고 거기 그림도 하나 있어요. 예, 그림 같이 가격대 맞추다 보니까 저게 저렇게 되더라고요. 좋은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합격자분들 뵈서 너무너무 정말 반가웠고요. 오늘은 제가 기를 받아가는 날이에요. 이렇게 합격자분들 뵙고 제가 이렇게 밝은 모습 보고 이런 거 보면 그 기를 받아야 제가 또 다음 시험 때까지 저도 또 수험생이 돼서 또 그 스트레스 잘 이겨낼 수 있거든요. 오늘 저에게 기를 불어넣어 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멋진 공무원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합격자와의 만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혼자 하시는 거 아니고요. 누구나 다 똑같이 힘들어들 하시고 똑같은 과정 이겨내신 겁니다. 힘들다 힘들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 생각으로 잘들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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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